만리포의 염랑개 서식지입니다. 염랑개는 달랑개과로 저서생물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다생물입니다. 바다 생태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염랑개를 관찰하면서 바다의 조속현상, 조류, 그 다음에 바다의 날씨, 그리고 이 염랑개들의 생활모습, 염랑개의 식생, 규조류를 먹고 작은 모래알을 뱉어내는 염랑개의 부지런함, 그리고 염랑개가 어떻게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,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만리포 염랑개 서식지입니다. 지금 보면 만리포는 이렇게 데크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만리포 데크로 이동을 해서 아주 넓은 염랑개 서식지를 데크 위쪽에서 충분히 관찰을 한 다음에 모래사장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각자 휴대폰으로 염랑개를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휴대폰 거치대를 활용해서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놓아두면 아주 근접해서 염랑개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다시 교실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염랑개의 식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도 보고 염랑개 서식지, 염랑개의 어떤 바다 생태계 이런 모습들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만리포 염랑개 서식지입니다. 이상 염랑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.